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흔히 극동기, 극동기 하는데 그때 이제 등산을 갈때 어떻게 레이어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그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댓글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연히 그게 눈에 띄고, 또 우리 카페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종종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입고 다닌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극동계라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썸네일 제목으로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까지 실제 기온이요. 체감 온도가 아니고. 체감 온도는 거기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하면 바람의 풍속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뭐 거기서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더 낮게 잡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옷을 어떻게 입고 갈 것이냐, 너는 옷을 어떻게 입나, 요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빨리 진행해 보죠. 네. 베이스 레이어는 오토박스 겁니다. 오토박스에 이게 서모벤트라는 옷인데, 벤틸레이션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메리노울로, 최고급 메리노울로 만든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브린제도 가능한데요. 브린제는 하이도 그렇고, 그렇게 베이스 레이어 아래쪽도 그렇고, 저는 그게 배낭을 메고, 또 저는 또 이제 바지는 이렇게 그꽉 조여요, 그 허리 벨트로. 그래서 거기 자꾸 이렇게 그 자국이 남고, 심지어 이제 가끔씩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끔씩 뭐가 좀 생겨가지고, 뭐 어지간하면 잘안 입습니다, 요새는.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뭐 메리노 울 제품으로 쓰는데, 어쨌든 베이스 레이어 제가 사용하는 것은, 예, 뭐 조직도 거의, 예, 보시다시피, 예, 보이시는 모르겠어요. 거의 그 브린제나 아클리마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최애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극동기일 때. 요거보다 이제 보통 뭐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는 이 차림을 하진 않아요. 예. 요거보다 이제 얇고 더 부드러운 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고, 그 다음에 미들 레이어로는 역시 작년부터 입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웨스트 알펜이요. 아, 이것도 오토박스 겁니다. 웨스트 알펜 하이브리드 자켓인데, 예, 이게 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온하는데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쉘 자켓인데, 저는 소프트 쉘을 겨울에는 주로 입습니다. 하드 쉘은 되도록이면 제가 테스트할 때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산행을 할때 정말 추운 날씨에 3미터에서 마이너스 15도를 기록했다, 또는 마이너스 20도에 가깝다 이러면, 저는 고텍스 자켓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땀 나가는 게 소프트 쉘보다 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프트 쉘을 즐겨 입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보온성이 또 보통의 그몇 가지 특수하게 스키용으로 나온 고텍스 자켓이 아니면 안쪽에 기모가 없거든요. 대부분이 기모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모가 있는 게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안쪽에 보시면 기모가 있어서, 예, 보온을 추가로 조금 더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바람을 막아주고 하는 제품을 씁니다. 요 제품 이름은 베르간스의 스트란다란 자켓입니다. 제가 감마 MX죠. 감마 MX도 기모가 있죠, 안쪽에. 감마 MX보다는 이걸 더 즐겨 입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이라, 뭐 예를 들면 겨울에, 한겨울에 그런 기온에 설악산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지리산 올라가면 저는 올라갈 때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예, 이게 사이드 벤틀 지퍼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습니다. 핏집이라 그러죠. 핏집이 크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땀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마는 이게 없거든요, 감마 MX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즐겨 입죠. 예. 이거 이제 영하 한
글쎄요, 한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이걸 입고 가면 이 안쪽에 기모 있는데 이게 서리가 껴가지고 이렇게 얼음 조각들이 있고 이러죠, 실제로. 예. 그 다음에 하의는, 제일, 예, 즐기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오돌로건데요. 오돌로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제품이. 이게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퍼포먼스 울이라는 거로 만든 것인데, 이게 메리노 울인데, 이게 슈퍼파인 메리노 울입니다. 경제국 메리노 울이 이게 78%, 22%가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보강하고 속건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만든, 예, 그리고 보온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의에, 네일론은 이걸 입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긴 거를 안 입어요. 좀 짧은 거. 여기 이제 4분의 3이죠. 보통 이제 7부 하는데 그걸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개해드리지만은 이제 양말을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신습니다. 이게 긴 거를 사면, 외산을 사면 또 너무 길어서 밑에가 조금 안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양말을 겹쳐 신으면 저는 좀 기분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는데 이게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레블스토크 퍼포먼스 울웜 3분의 4 바텀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 밴드 부분이요. 밴드 부분이 이제 허리 쪽에 자극이 없어서 이렇게 이 밴드 부분이 얇게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약간 도톰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있는 허리벨트가 걸치면 저는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리고 실제로 피부 발진도 생기고 그래요. 저는 피부에. 예, 그래서 네이는, 예, 오들록 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이제 마케프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크링하고 마케프로고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입는데 아주 추운 날에는 그래도 마케프로가 조금 더 저한테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프로를 제가 입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옷은 다 됐고요. 액세서리는 이제 장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장갑이 제일 중요한데요. 양말을, 그걸 안 갖고, 샘플을 안 갖고 왔네, 하나를. 예. 제가 제일, 한겨울에 제일 자주 끼는 장갑은 바로 이게 랩에서 나온 거죠. 랩에서 나오는 프리멀로프트 글로브입니다. 요거는 이제, 땀 처리가 아주 좋고요. 빨리 마르고. 그리고 이제 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윈드스토퍼 서모 글로브라는 건데, 요거는 고 러닝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고 러닝웨어에서 나온 제품 중에, 원래 이제 쓰던 거는 이제 미토스 윈드스토프 글로브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되고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장갑이 윈드스토프 장갑이라, 예, 윈드스토프니까 요새는 이제 고 인피니움이라 그러죠. 예, 그 장갑이라 보통이 요거는 요거를 끼고 요거를 끼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산에 올라가면 춥거든요. 예, 그때 쓰는 거는 예, 요게 마이너스 40도까지 견딘다고 스펙상에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블랙 다이몬드에 요거 갖고 가는 거는 글쎄요.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한데요. 요거보다 좀 얇은 것들을 제가 주로 들고 다녀요. 근데 요거 이제 고텍스로 된 앱솔루트 미트라는 겁니다. 앱솔루트 미트를, 예. 이건 정말 따뜻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갑으로는 이제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양말은 요게 이제 단터프 건데요. 단터프 아니면 이제 스마트홀의 헤비웨이트를 주로 신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노너에서 나온 얇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장거리를 그런 기온에서 간다 그러면, 저는 그 라이너 양말을 신습니다. 근데 뭐 인진지 같은 유명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아주 얇은 로너에서 나온 라이너 양말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다가 요거를 이제 겹쳐서 이제 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 쪽에 어떻게 하느냐 하죠? 네. 일단은 넥게이트를 씁니다. 주로 제가 정말 그 극동계에는 요거는 이제 메리노 울로 만든
그리고 메릴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룬닥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이게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목에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위로 올립니다. 예, 그러면 뭐 영하, 글쎄, 뭐 영하 30도 돼도 별 문제가 없이 제가 다닐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니는, 비니가 원체 뭐 여러 종류 있는데 비니는 뭐 아무거나 특히 이제 땀 처리가 좋은 걸 사용하고요. 비니를 항상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잠시 쉴 때 땀이 많은 땀을 잘 흡착해주고 증발시켜주는 것들은 운행 중에는 이제 젖어 있거든요. 근데 산에서 이제 뭘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중간에 뭐 가다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래서 노지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얼어요. 위에서도.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안쪽에 넣고요. 예. 예. 갈아, 쓸 수 있는 이렇게 마른 예, 요거를 그 비닐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제가. 자, 제일 마지막에 이게 너무 커서 패킹하면 작아지는데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예, 이게 그 티톤 브로스에서 나온 베링이라는, 베링 후디라는 자켓입니다. 이게, 요거는 별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게 마이너스 25도를 견딥니다. 스펙상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은 무게, 또 그 필파워, 필파워도 850이고, 그 다음에 충전량도 이제 비슷한, 예, 충전량이 350g 정도, 예, 들어가는, 패딩, 요거가 비슷한 거는 이제 발랑드레에서 나온, 예, 이멀만, 이멀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멀맨 G2입니다. 예, 그거 굉장히 스펙이 똑같습니다. 거의 뭐 똑같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마이너스 실제 기온이 마이너스 15도 밑으로 가는 날씨에 제가 산행을 한다면 제가 입는 옷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구매가 가능하시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그 밑에 보시면 더보기 난이 있거든요. 유튜브 설명란이 밑에 그 더보기 난이 있는데 그쪽에 어지간한 거는 제가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입이 불가능한 그 단종된 모델들은 제가 거기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